싱귤래러티 2.0 건들과 호라이즌 이벤트, 러닝백 컬렉션에 대한 상세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짧은 소식으로 내일 출시하는 두 컬렉션에 관한 상세 정보와 함께 비활성화된 차단 버튼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미호요기입니다. 첫 번째, 싱귤래러티 2.0은 총기 단품 2175VP, 나이프 4350VP, 세트 6850VP로 등장한다고 합니다. 익스클루시브 번들로 나이프 가격이 별도의 변동 없이 4350VP로 판매되는데, 구성으로 함께 포함된 총기 장식과 스프레이 가격에는 변함이 없지만 플레이어 카드가 기존 475VP에서 575VP로 100VP의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며 세트 총 6850VP의 가격으로 상점에 출시한다고 전해졌습니다. 모두 RGX 3.0과 같은 6700VP 로 예상했지만 150VP만큼 더 비싸졌네요. 두 번째, 호라이즌 이벤트 러닝백 컬렉션입니다. 내일 금요일 오전 6시에는 싱귤래러티 2.0 번들과 러닝백 컬렉션이 함께 상점에 등장합니다. 러닝백 컬렉션은 전적의 셰리프 스펙터 팬텀과 싱귤래러티 2.0 세트가 함께 포함된 메가 번들로 싱귤래러티 2.0 번들에 포함된 총기 장식, 스프레이, 플레이어 카드가 두 컬렉션에 모두 들어있다고 합니다. 메가 번들의 세트 가격은 9460VP로 판매되며 메가 번들 구매 시 싱귤래러티 1.0의 셰리프 스펙터 팬텀 3가지를 2610VP로 구매하는 셈이네요. 싱귤래러티 스킨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플레이어는 세트 가격에서 보유한 스킨에 적용된 금액만큼 차감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9.06 패치로 적용된 플레이어 차단 기능이 잠시 비활성화되었습니다. 차단된 플레이어와 관련하여 내 라이엇 아이디 숨기기 설정이 활성화된 플레이어를 차단할 시 차단 기능이 해당 유저의 아이디를 노출시키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수정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이 기능을 비활성화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그동안 차단 및 차단 해제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소식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새로운 소식을 가장 깔끔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